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예전에 그 반올림 강릉역에서 호텔 차려서 농성할 때그 정도면 호텔이죠. 근데 삼성의 CCTV의 안전장치와 함께 이제 와, 농성 막판에 농성장 지킴이로서 함께 했었고, 그때 보건의학생 매듭이라는 학생단체에서도 이제 곧 졸업하는데, 아무튼 그 전까지 활동하고 있는 건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. 아니, 사실 그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계속 하다가 이제 그 한노무현에 제가 이제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, 그뭐 기획 강좌 같은 거 하는데, 두 번째 강의가 승교동지였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끝나고 텔레그램 남기긴 했거든요. 반올림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팁을 좀 주세요. 홍보를 좀. 맞아, 홍보를 부탁드려야겠다. 한 달에 커피 한 두 잔 안 먹은 돈으로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반올림에 대한 많은 후원과 연락은 후원 연락은 반올림 권영은 조승기 이종란 이상수 중에 아무한테나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. 그러면 반올림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? 반올림 농성도 되게 오래 했고, 그 오래 하면서 되게 많은 인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뭐 그분 그냥 소소하게 모여서 뭐 어떻게 살았냐, 여기서 뭐 하고 지내냐 이런 것들이나 뭐 소소한 그런 토크부터 시작해서, 아니면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뭐 아까 뭐 글쓰기 모임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, 예전에 그 누가 그 연재 소설 같은 느낌으로,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냥 각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어떤 얘기를 써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소설 같은 느낌이든 뭐가 되었든 이제 간단하게 옛날 얘기, 누가 살았어요,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대충 거의 이어 말하기 느낌으로 이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거지. 그것도 받아서 물론 이야기는 산으로 가겠지만 그 의도해서 뭔가 그렇게 얘기를 쓴다라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뭐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. 각자 성격도 좀 드러나는 것도 있고, 아니 뭐 그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소소하게 뭐 굳이 뭐 누구 불러서 공연시키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음악회를 한다거나 뭐 맨날 하는 것처럼 집회하는 것처럼 큐시트 써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뭐 사회 누가 뭐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는 그냥 그런 뭐 영화를 같이 본다고 하면 영화 모임도 좋고, 아니면은 뭐 운동 모임 있다면 운동 모임도 좋고, 아니면 뭐 요새는 반올림 뭐 모여서 요새는 어떤 거 하고 있냐, 뭐 태아산재법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더 곁들일 수 있으면 곁들이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 후원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좀 주변에 많이 좀 알려져서 후원을 좀 요청드린다라거나 그런 필수적인 이벤트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우와. 방향의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?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우와, 너무 좋지 않아요? 짱짱짱. 그렇다면 종란 활동가가 건희 씨에게 바라는 거? 뭐 있으면 좋겠어요? 네. 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? 네네네. 일단은 바라는 점 전에 사실 한참 지나긴 했지만 우리 소중한 반올림 농성장 지킴이의 자랑스러운 지킴이 를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정말 고맙고 아주 늦었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네,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, 그 덕분에 저희들이 어쨌든 잘 합의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부족하지만 삼성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작지만 어느 정도 보상도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되고, 또 예방 대책 이런 마련의 키트 이렇게 했는데, 그 예방 대책 합의는 봤지만 이게 아직 그 완성되진 않았어요.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우리가 이제 싸우는 건데, 그 길에 우리 건희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특히 이제 건희님이 지금 전공이 그 의대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게 될 텐데, 노동자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노동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중요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습니다.
건희 씨 반올림 방문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. 반올림한테 잘한 것 같네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후원 많이 해주세요.